안녕하세요.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강예나 황재원입니다. 네, 방금 여러분이 보신 리프트는요, 일막 끝부분에 나오는 원 핸들 리프트인데요. 그 리프트가 좀 신기해 보이시죠? 어떻게 여자가 한 손으로 매달려 있는지 그 리프트를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중요한 거는요, 여자가 올라가는 무용수하고 뒤에 돼서 들어주는 남자 무용수가 호흡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자 무용수가 겁내거나 몸을 움직인다거나 그러면 될 수 없는 리프트고요. 그래서 버텨서 오래 한 손에 호흡이 맞춰서 다리가 정지된 상태로 보여주는 중요한 어려운 리프트입니다. 그 방금 황지현 씨께서 리프트 할 때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. 합! 합! 하면서 여자는 거기서 숨을 거의 쉬면 안 돼요. 거기서 호흡이 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. 그리고 남자가 한 손으로만 여자 갈비뼈를 지탱을 하고 여자는 50% 50% 살짝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 다리가 남자 손을 타서 이거를 축으로 저항하는 이런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여자 다리하고. 그리고 여자는 약간 이렇게 발코니에 떨어질 듯 말 듯 이렇게 위에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요. 이게 남자가 손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뚝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그 리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